양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양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체계적으로 들어가야지 실패할 확률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다. 이 정도 양이죠. 자, 그리고 따로 이거를 오늘 이분들 어디 가셨나? 아, 네, 다음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나이프가 어디 갔죠? 자, 그러면 얘들 둘을 일단은 믹스를 해보면 아주 진한 색깔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간섭을 받게 하죠. 이렇게. 그쵸? 여기에 색깔이, 요 색깔이나 요 색깔이나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색깔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푸른 색깔에 대한 풍경을 그리기 때문에 맨 같은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에 연두색 계열이 있죠. 이게 들어가고 여기에 조금 더 세련된 색깔을 원한다면 이 색깔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오, 선글라스. 선글라스 선글라스 멋있는 멋쟁이 역시 멋쟁이. 보코인? 자, 여기 두 개를 한번 간섭을 받게 한번 해볼게요. 순차적으로 들어가. 순차적으로. 내가 몰리서 내가 또 빨리 안 남편분 같이 안 오셨어요? 아니 나는 처음 와서 왔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앞에 먹고 있는데 자, 어때요? 사고 요 관련된 색깔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보여지나요? 자, 그러면은 자, 요 정도의 색깔 이걸 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호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너무 두껍게 올리지 말고, 자, 스케치 하듯이 모양을 천천히 잡아서 이렇게. 무조건 터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천천히, 진짜 붓을 보시면 강하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이 모양을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색깔의 변화를 잘 보시면서, 자, 얘하고 얘하고 분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서르르 하면서 붓이 이렇게 진하게 되는 부분과 약하게 되는 부분 보이죠? 그쵸? 자, 이렇게 맥을 딱 끊어주세요. 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어둡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돼야지 여기에 요 색깔의 밝은 부분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굳이 이런데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 요 부분의 공간을 보세요. 공간을. 공간을 보시면은 요렇게 뻥 뚫렸어요. 그리고 자, 얘하고 얘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밀어서 그림자의 영역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터치가 들어가고 어떤 거는 밀어서 면을 만들어주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무조건 들어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얇아지면은 밑에 색깔이 올라오기 때문에 적은 물감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이 가능하다. 혹시 또 고 지금 비슷한 색을 다시 만들어서 안 하고 올라오게 그렇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 이만큼 깔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그렇게 억지로 막 차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맞물려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구분만 지어주면 돼요. 그래야지 그거 그 다음 단계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다 그렇죠. 그죠? 네.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 물과 얘의 관계. 그러면은 굳이 다른 색깔이 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쓰시는 걸로 이제 진한 부분을 다, 그렇죠. 다 이제 해준다. 네, 입체감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답이 있죠. 요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왔나? 어떤 부분이? 나요? 시작점이? 네, 나는 것 시작점이 같은데. 연하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여기, 요 색깔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시작점이 네. 자, 그러면은, 자, 차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이, 얘하고 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다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한 이 정도에 가겠죠. 그쵸?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네. 자, 이렇게 올라가. 자, 내 손가락을 봐봐.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거 봐봐. 여기 이 손을 봐봐. 쌤. 네. 여기 봐. 이렇게 올라가죠. 네. 자, 단계가 네. 올라가죠. 자, 여기 봐. 단계가 아. 어떤 쪽에서 네. 이, 이, 네. 자, 네. 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나씩 하나씩. 네. 자. 자. 네. 안에서 네. 그건 체크 안 한다고. 물감. 자, 위로 자, 붓 봐 봐. 붓 이렇게 자, 붓이 어떻게 지금 터치가 들어가죠? 이렇게. 자, 안에서. 자, 지금 붓을 춤을 추듯이 톡톡톡톡 건들고 있죠? 자, 쌤들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자, 자, 이렇게 밑으로 자, 붓을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각을 지니까 자, 요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뾰족뾰족하게 나오죠? 아, 네네네. 자, 이렇게 나오면 퍼지죠? 네네. 자, 얘를 세우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자, 붓을 찍으면서 돌려서 세로로 잡아주면은 자, 요런 모양이 연출이 돼요. 아, 네. 그 어차피 한번 들어갈 거, 붓만 네. 살짝만 돌려도 느낌이. 그 느낌이 타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아까 면 처리를 하면서 대비를 주고 자 지금 붓을 어떻게 좀 세웠죠? 세웠어요. 세웠죠. 이걸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자, 이거는 표현이 너무 어렵죠. 자 이거는 면으로 잡아줘도 되죠. 네, 네. 잡으면 평탄해지죠. 네. 그리고 세우면 또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짙은 느낌의 색깔을 또 이만큼 형태를 또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얘하고 얘하고 구분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면 처리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고 이렇게 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딱 단절이 되고 다시 진한 부분들을 자, 여기 봐봐 여기.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밀어줘서 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살짝 분리가 되면서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두운 부분들 여기 나중에 이 색깔 들어가잖아요. 예. 그 요거를 남기는 거야. 남기고 그 밑에 어두운 부분이 진행이 되죠. 이렇게 브라운 계열을 거기다 남기는 거죠. 어차피 그 위에 칠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형태가 좀 틀렸다 싶으면 다시 쭉 그냥 쭉 밀어서 처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자 뒤쪽에 있는 거는
멀리 있는 거니까 진하기가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붓을 약간 띄워. 힘을 주지 말고 붓을 띄워요. 띄워서 자 붓을 보면은 붓에 힘이 안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살짝만 이렇게 줘도 색깔을 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너무 줘버리는 것보다 그러면은 같은 색깔이더라도 힘을 주는 데가 있고 힘을 빼는 데가 있으니까 단계를 세 단계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감을 칠해서 굳이 안 만들어도 요 힘을 줬다 뺐다 힘을 줬다 뺐다 해서 자 지금 같은 색깔이지만은 약하게 주죠. 자 이쪽에는 넘어오면서 진해 안 진해 지금 봐봐. 자 진하면은 힘을 세게. 눌러서 자 위로 퍼지게 하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힘을 빼죠. 자 빼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힘을 주죠. 이렇게 자 힘을 주니까 톤이 조절이 돼. 자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눈은 저 따라가야겠죠. 자 저 따라가면서 쭉 따라가죠. 그리고 어디를 찝어주느냐 자 확실하게 자 여기는 포인트를 다 한번 잡아주는 거야. 나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한번 진하게 한번 포인트를 딱 영역을 구분을 딱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네 표시를 해주는 거야. 딱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그리고 자 이제 붙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어떨까요? 분리가 되죠. 네.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되죠. 자 여기를 잠깐 살펴보면은 자 살짝만 살짝 힘을 빼죠. 이렇게만 살짝만 주니까 분리가 되죠. 저 살짝만 줘도 분리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랑 한번 찝어줘. 딱 다음에 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얘가 얘 앞에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얘가 밟죠. 네. 얘가 한 번 더 눌러줘야 돼? 안 눌러줘야 돼? 눌러줘야 되겠죠. 어떻게? 자 여기 많이 진하지 않죠. 하지만 구분만 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 힘을 빼고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면서 다시 한번 여기는 아주 진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강력하게 진하게 해줘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테크닉 연습을 오늘 합니다. 네. 이렇게 안쪽 밖으로 가죠. 자 찍어서 이쪽을 민단 말이야. 자 밀어서 구분을 하죠. 자 이러면 덩어리가 계속해서 나와. 시작하시죠.